자, 소희야, 앞으로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져. 비대면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엉뚱한 소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응? 자, 그래서 얘. 자, 지금 보면 얘하고 얘하고 혹시 구분 안 하는 건 아니지? 이게 전혀 다른 거 알지? 이게 there고요. 얘는 r 발음 안 들어가고 day입니다. day. 그래서 day.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 이게 디스구나. 이게 이것이에요, 데이가?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내가 다시 왜 해석해 보라고 했는지 혹시 이유를 알아요? 첫 번째 해석할 때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거기에 공책 두권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지 말라 그랬어. 이건 거기에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책상 위에요, 책상 위에 공책 두권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뭘 설명하는데 일단 데이에 대한 설명하는데 데이에 대해서 뭐라 하던가요? 아무 설명도 안 하던가요? 모를 수도 있지. Hours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뭐라 하던가요? 방금 공부하고 온거 아니야? 이거 뭐라고 했을 건데 내가 분명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응? 그러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준 거를 기억을 못 하면은 뭐지? 자, 이거 해볼까요? 오케이, 여기 홀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 안 하던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혹시 요거 대신에 뭘 써도 된다고 안 그러는가요? 뭘 써도 된다고 하던가요? 이런 말안 하던가요? 그러면서 얘는 뭐랑 똑같다라고 했을 건데?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뭐예요, 영어로? 그러면, 폴스는 뭐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폴스는 홀스하고 똑같아요?
떠먹여 줘야 됩니까? 자기주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런 설명 분명히 했을 건데요. 혹시 안 했나?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 그럼 이게 뭘까? 자, 이거 뜻을 써볼게 그래. 빠르게 설명하죠, 선생님이. 그것들은 우리들의 것이다 이러면서 요거 대신에 뭘 써도 되죠? To the top. 이래도 되지 않나요? 어? 그럼 hours 대신 뭘 써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무슨 기억? 이게 소유격이야? 그럼 얘는 뭐해? 이건 소유격이고요. 이건 뭐예요? 응? 혹시 나의 것이 뭐예요? 이걸 보고 뭐라 하던가요? 그렇죠. 용어는 자꾸 까먹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유격은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소유격 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소유격 플러스 명사. 뭐 다 설명했는 거를 다시 또 이렇게 1대1 하면서 다 똑같이 다 설명해야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너의 부모님은 정원에 계시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죠? garden이겠지, garden. 왜 이거 is 쓰면 왜 안 돼요? 여러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은 여기에 들. 이거 안 만들어봤죠? 우리말로 뭐예요? 그들은 정원에 있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Your parents 안 만들어봤죠? 그럼 is they야, are they야? Are they in the garden? 그 사람들 정원에 있니? They는 너의 부모님 몇 명? 그래서 여기에 R가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차는 지금 차고에 없대요. 나카 이거 무슨 뜻일까? 한번 해보자. I am not a teacher 이거 무슨 뜻일까?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그러면 I am not a car는? 나는 차가. 그럼 we are not car는? 미안한 카. 우리는 차가 아닙니다. 어 그래 사람이니까 차는 아니겠지. 이런 거 보입니까 이런 거? 어? 이거 혹시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 차고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문장 아닌가요 혹시? We are not car. 우린 차가 아니다. 그래. 니 차, 사람인데 차는 아니겠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나의 차는 뭘 것 같아? 나의 차. My car. 어? My car. 그럼 우리들의 차는 뭘 것 같아? 너의 차는 뭐예요? 너의 차. 그럼 우리들의 차는? 아따 힘들다. 아우 가. 그럼. 이렇게? 그러면 이거 말고 이걸로 바꿔볼까? 우리들의 차는 지금 차고에 있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누가다 하면 되죠? 누가 우리들의 차가 뭐한다? 있다. 아우카 우리들의 차 여기다 있다라는 의미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언제 어디 여기 언제 여기 놓고 여기 어디 놓으면 되겠네. 아우카 이제 나우 온다 가라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들의 차가 있다고요,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없다 만들면 되겠네, 그렇지? 우리들의 차가 있다, our car is. 우리 차, 우리들의 차가 없다, our car isn't. 도대체 이거 내가 물어볼까? 이거 이렇게 쓰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도대체 뭐야? 응? 비동사입니까? 그러면 not이 뭐 없다라는 하다시입니까? 아니면 양념시입니까? 소희야, 어? 잘 좀 기억을 좀 해봐, 배운 거를. 어? 전에 배운 걸 지금 써먹어야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너무 틀린 게 많은데. 소희는 가보니까 온라인 수업이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그치? 하나하나 다 그냥 직접 대면 수업을 해야 되고, 그치? 대면 수업도 해도 잘 기억을 못하는 게 많아서 전부 다 시험 치고 나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뭐 통과하진 못했는데요, 다음번에 다시 돌아와서 할 기회가 있겠죠. 계속 이것만 하기에는 힘드니까. 오케이, 다음은 그러면 소희가 뭐 하기로 했냐 하면은 10을 준비해 오세요. 10 됐습니까? 수고했습니다.